새학기, 새 출발, 새로운 시기마다 목표였던 외국어 공부. 하지만 시작이 어려워 달걀을 품은 어미닭처럼 늘 마음속에 품고만 계셨다고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고려 외국어 고등학교,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외국어를 배울 같은 반 친구 김은지, 이아린입니다. 그럼 고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의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바로 여기 지금 울려 퍼지네. 불안한 생각은 다 날려보내자. 오직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기대해 너에게 보여줄게. 지쳐가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저 finishing line. 시간이 없어 나의 게임은 over and over.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다시 심장 뛰고 있어. 첫 곡 세븐틴 도겸의 고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죠 청취자 여러분. 중간고사를 이야기하면서 저 아린씨가 한숨을 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가 끝난 지 한참 지났어요. 그러게요. 이제 점점 종강이랑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 실감이 납니다. 은지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5월 한 달이 되게 정신없지 않았나 생각을 맞죠? 하는데요. 일단 처음 2주 동안 석탑 대동제도 하고 방송국에서 그쵸? 그리고 뭐 동아리 MT도 저는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축제 기간도 즐기고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네, 저도 씨는요? 이 5월 하면 아마 석탑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또 곧 송출될 아나운서부 특별방송인 뽑아쓰는 이슈 요거 준비도 열심히 하면서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요 이 제가 좋은 소식 하나와 안 좋은 소식 하나를 들고 왔어요. 아 뭐죠? 아 뭐부터 들으실래요?
저는 매도 네.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안 좋은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네, 정말 슬프게도 오늘이 저희 고려알고 마지막 방송이에요. 말도 안 돼요. 아니, 저희 근데 2회차 더 하는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네. 코로나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정에 없던 대동제와 입실렌티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주에 있던 방송 한 회차가 샥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아, 근데 막상 또 막방이라니까 네. 너무 아쉽네요. 아쉬운 표정 맞죠?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네. 방송하면서 한 주에 하나씩 외국어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또 좋은 소식은 이 마지막 방송이 약속대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됩니다. 예! 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돼요. 지금 무려 3대 카메라가 저희를 찍고 맞아요. 있죠. 아, 우리 카메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요, 저요. 이쪽부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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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마지막을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이 보이는 라디오는 KBS 유튜브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외고에서의 마지막 수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고려외고 마지막도 오늘의 선생님과 힘차게 외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회차에 걸쳐 외국어를 배울 예정이라 지난번 일본어를 배웠을 때랑 같은 구성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외국어를 배울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선생님 들어와 주세요. 우와. 선생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서울성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수 선생님.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서울성문이면 PD님하고 같은 학과 아니신가요? 맞아요. 제가 서현 PD님 섭외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성문학과면 스페인어? 네. 오늘 배울 언어가 스페인어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언어는 바로 스페인어입니다. 아, 어쩐지 지난 시간에 그 프랑스어 배웠잖아요. 네네. 그때 피디님이 스크립트에 이상하게 이거 스페인어랑 비슷해요 이렇게 이상하게 접점을 만드셨더라고요.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요? 그쵸, 그쵸. 아, 어쩐지 이게 다 마지막 회차를 위한 빌드업이었네요. 피디님 근데 이거 빌드업 맞나요? 아, 네. 서현 피디님이 녹음 부스 밖에서 손으로 이렇게 동글뱅이를 만들고 있네요. 네, 빌드업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 스페인어를 어떻게 배우시게 됐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려요. 아, 저는 중학교 때부터 뭔가 스페인어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스페인 하면 딱 열정적인 분위기가 떠오르잖아요. 스페인어권의 밝은 분위기가 좋아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언제부터 배우신 거죠?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페인어를 배우게 됐고 대학교도 서서문학과로 진학하면서 지금 거의 5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와, 5년이나. 와, 오늘도 외국어 능력자분이 딱 나오셨네요. 아, 그럼 선생님, 그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뭔가 특히 더 관심이 생긴 부분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관련 문학에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접하지 못한 문학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을 인상 깊게 읽었어요. 지금 서현 PD님이랑 안영욱 교수님의 돈키호테론을 수강 중인데 제가 이번 학기에 듣는 강의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강의인 것 같아요. 돈키호테 그거 엄청 두꺼운 그런 책 아닌가요? 맞아요. 거의 두께가 한 이만큼? 엄청 두껍네요. 또 전편이랑 속편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와, 대박인데요? 근데 또 그걸 읽으시는 그러니까.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처음 읽을 때는 좀 아찔했는데 이게 또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더라고요. 문학 작품에는 그 당시 사회상이 방영되어 있잖아요.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내용 안에 녹아든 당대의 사회 모습을 파악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이번 학기에 강의를 수강하면서 처음 읽었을 때는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서현 PD님이 여기 그거 거의 무기라고. 네. 아, 이렇게 무기라고. 막 든다고. 네.
돈키호테 들고 통학하고 있는데 PD님의 수명을 거의 깎아먹고 있다고. 그리고 또 본인은 그거 다 안 읽었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선생님과 특히 우리 PD님의 이번 학기 돈키호테론 그 에이플을 기원합니다. 에이플 파이팅! 네, 파이팅! 그러면 선생님 소개는 이쯤으로 하고 노래 듣고 올까요? 노래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틀고 싶은데 혹시 스페인어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있으신가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아에이시의 오할라라는 노래 듣고 싶네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영교시에서 만나요. Qué curioso que hace dos semanas me pediste tiempo. Qué falta de respeto. Ya te descubrí. Y pensar que yo por ti la vida daba. Hoy sé que las apariencias engañan. Pensar que yo por ti la vida daba. Hoy sé que las apariencias engañan. "이번 시간은 말이죠. 본격적인 스페인어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스페인어에 대한 프리뷰, 즉 예습을 하는 시간인데요. 네, 스페인어에 대한 선생님과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언어가 어떤 느낌일지 감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드리기 전에 먼저 스페인어 실력을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먼저 할게요. 그동안 했던 이 제3외국어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중국어 다음으로 뭔가 그나마 익숙한 언어가 아닐까 싶어요. 이 스페인어로 뭐 1, 2, 3, 4 정도의 숫자는 뭐 노래 가사에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뭐 TVN에서 몇 년 전에 방영한 그 윤식당 2 저는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 내용이 스페인에서 막 가게를 열고 막 장사를 해보는 거라 거기에서 이제 주어들은 스페인어 몇 마디? 그 정도를 아주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린 학생은 완전 스페인어를 할 줄은 모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노베라고 하죠? 네, 제로 베이스입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은지 학생은요? 저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스페인어는 저한테 정말 낯선 언어인 것 같아요. 모든 언어에서 그렇듯이 가장 간단한 인사인 뭐 올라 그리고 그라시아스 네 그리고 떼아모 요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린 씨와는 다르게 숫자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아린 씨가 숫자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아 조금 조금, 조금 안다고. 근데 저 이제 369 뒤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죠. 살짝 견제 됐습니다. 견제요. 아, 괜한 걱정이에요.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단 1, 2, 3, 4 할 수 아는 게 4까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럼 은지 학생도 결국 노베이스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들 스페인어에 대해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스페인어는 그냥 뭔가 듣고 있으면 뭔가 우와 이런 느낌이 드는 언어인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엄청 속도감 있게 막 후루룩 흘러가는 말들이 되게 약간 듣고 있으면 되게 경이롭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요? 네, 스페인어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뭔가 진입장벽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제가 그냥 써져 있는 대로 발음하면 대부분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래서 좀 진입장벽이 낮다고 느끼는 것 같고 또 매체에서 자주 접해서 그런지 조금 네 뭐 친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되게 의외였던 게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친숙하게 접하기는 좀 어려운 언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스페인 콘텐츠라고 하면 드라마 종이의 집이나 노래 그 데스파시토? 맞나요? 맞아요. 그거밖에 안 떠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스페인어에 막 혀를 굴리는 그런 발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조금 신기하고 매력적인 언어다 이렇게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은지 학생이 아까 말한 발음이 혹시 에레 맞나요? 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따가 가르쳐드릴 발음인데 이 발음 덕분에 스페인어가 아린 학생이 말한 대로 부드럽고 속도감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은지 학생이 말한 대로 좀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신기한 발음이 좀 많습니다. 그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이 언어를 배우면서 뭔가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사실 스페인어를 딱 보면 영어랑 알파벳이 거의 똑같아서 처음 받아들이고 외우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영어와 한국어에는 없는 접속법, 성수일치, 동사 변화 등의 문법 때문에 좀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어의 동사 변화가 혹시 많이 어렵나요? 아, 처음 배울 때는 살짝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어는 꼬누가시온이라고 하는 동사 변화가 있는데 인칭에 따라 모든 동사가 6가지로 변하거든요. 이 동사들이 변할 때 규칙을 따르는 경우도 많지만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들도 많아서 처음 배울 때 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불규칙도 왜 그렇게 변화하는지 나름의 원리를 파악하고 연습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또 반대로 이 언어를 배울 때 어떤 점이 좀 흥미로웠다 이런 거 있나요? 아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죠? 그 스페인어가 억양이 네.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네. 좀 속도감도 있고 그래서 욕 같은 거 배울 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약간 언어 배울 때도 중요한 한 부분인 거 알죠? 그쵸. 뭐 어떻게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 어떤가요, 선생님? 저희가 뭐 서영 PD님이 아마 삐처리는 다 해주실 겁니다. 아, 제 이미지 때문에 조금 곤란한데. 아, 네. 그쵸. 또 이미지 중요해요. 선생님의 이미지 저희가 지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페인어를 아주 살짝 약간 맛보기로 알아봤는데요. 그럼 스페인어에 대한 예습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쉬어가는 느낌으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네,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듣고 다음 교시에서 만나요.
집어 작은 소란을 또 일으켜 This is gonna be a crazy night 등장부터 인사까지 파격적이게 우리 살짝 놀아볼까 솔직하게 baby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하고 알차게 스페인어의 기초를 배우는 어서와 스페인어는 처음이지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스페인어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뭔가요? 우선 어떤 언어를 배우기에 앞서 이 언어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페인이 현재의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면서 이 언어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대략 4억 5천 명에서 5억 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정직한 발음들이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거센 소리 카, 파, 타 이런 소리보다는 된 소리 까, 빠, 따 이런 게 더 많습니다. 이 판넬을 한번 볼까요? 준비를 하셨네요. 이게 바로 이제 보이는 라디오다. 그냥 라디오를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판넬에 까, 빠, 따 라고 적혀 있는데 은지 학생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카, 파, 타? 이거 영어 아닌가요? 놀랍게도 이건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입니다. 진짜요? 스페인어랑 근데 영어랑 알파벳이 아예 똑같은데요? 그러게요. 맞아요. 스페인어의 알파벳은 알파벳도라고 부르는데요. 기존 영어 알파벳에는 없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판넬에 있는 단어들을 스페인식으로 읽어보자면 각각 까, 빠, 따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거센 소리가 아니라 된 소리처럼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네요. 은지 학생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다음 C가 모음 아,
오, 우를 만나면 된소리로 발음이 되어 자음 티나 피도 마찬가지로 모음을 만나면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뭔가 스페인어의 발음들이 좀 세게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스페인어의 발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오, 더 많아졌어요. 총 네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Jota, Ñe, Eye, R입니다. 첫 번째로 이 J같이 생긴 알파벳은 스페인어로 Jota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목질을 끓는 듯하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몽이라는 유명한 스페인 음식 있잖아요. 그건 스페인어로 하몬이라고 발음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면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몬. 하몬.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N의 발음입니다. N? 이건 영어 알파벳 N에 물결 표시를 한 것처럼 생겼는데요. 마치 N 뒤에 E가 붙어 있는 것처럼 발음하시면 됩니다. 냐, 뉴, 니에 이렇게요. 오, 세뇨리타라고 다들 아시나요? 그쵸? 그럼요. 당연히 알죠. 노래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정확히는 N의 발음을 살려서 세뇨리타라고 읽어요. 따라해 볼까요? 세뇨리타. 세뇨리타.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 시간에서 언급했던 언어의 얼로 표기되는 L의 발음이에요. 이 발음이 사실 좀 어려워요. 한 번에 이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 배운다고 발음이 완벽히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제 친구들은 이렇게 아르르르르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더군요. 아르르르르 이렇게요. 문자 얼이 단어 첫 번째에 나오거나 N, S, L 뒤에 나올 때 그리고 얼 두 개로 표기될 때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따라해 보는데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개라는 뜻의 단어 빼로로 연습해 볼게요. 빼로. 빼로. 좋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영어의 L 두 개로 표기되는 A에는 뒤에 E가 붙인 것처럼 발음이 돼요. 야, 요, 예 이렇게요. 근데 지역에 따라 야를 야랑 자 사이에 자로 발음하는 곳도 있답니다. 이걸 예이스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부르다 라는 뜻의 자모로 연습해 볼게요. 자모. 야모? 진짜 잘하셨어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발음이. 그런데 또 이렇게 해보니까 왜 이게 스페인어가 약간 뭔가 세면서 부드러운 발음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호기심을 해결했다니 다행이네요. 은지 학생은 어땠나요? 전 지금 약간 혀가 꼬일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네. 있어요. 제가 불문과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프랑스어가 발음이 어렵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스페인어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익숙해지시면 꽤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또 알려주실 부분 있나요? 스페인어의 문법 관련해서 살짝 알려드릴게요. 스페인어는 동사에 이미 주어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동사랑 나머지 문장 성분만 남겨놓고 주어는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 Soy coreano라는 문장은 나는 한국인이야 라는 뜻인데요. Soy는 뭐뭐이다 라는 뜻을 지닌 세르라는 동사의 1인칭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도 저 문장의 주어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동사가 인칭마다 변하는 게 영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영어는 주어를 잘 생략하지 않잖아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뭔가 영어랑 비슷한 듯 다른 이 스페인어 참 매력적이네요. 그렇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어떤 걸 알려주실까요? 기초 단어와 회화를 알려드릴게요. 이 판넬을 좀 봐주실래요? 너무 귀여워요. 이 판넬에는 Professor, Professora, Estudiante, Universidad, Corea, Amigo, Novio 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제가 먼저 뜻을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발음이랑 단어만 보고 뜻을 유추해 보실래요? 일단 저는 저 Universidad 저게 약간 영어의 유니버시티와 비슷한 맞아요. 것 같은데 대학교라는 뜻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이 단어들을 가져온 이유가 자주 쓰이거나 영어랑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아린 학생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일단 저 프로페서 저거 네. 이거 너무 딱 봐도 프로페서 교수님이란 뜻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페인어에 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옆에 있는 프로페소라는 여자 교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도 이야기해보자면 에스투디안테는 학생이라는 뜻이고요. 코레아는 코리아,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아미고는 친구, 노비오는 애인, 남자친구를 말해요. 그러면 저기 아미가? 그리고 노비야 이거는 여자 사람 친구 그리고 여자 친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좋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회화 알려드리면서 이번 교시 마무리해볼게요. 여기 써져 있는 Hola, ¿qué tal?은 안녕, 기분 좀 어때? 라는 뜻이에요. 아까 은지 학생이 말해준 올라는 H-O-L-A 이렇게 쓴답니다. 선생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올라에서 H로 쓰였는데 왜 홀라가 아니라 올라인가요? 홀라. 스페인어에서는 H 즉 아체라고 하는 이 발음 기호는 무음이에요. 그래서 O부터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오, 그렇군요. 되게 신기한데 저 이거 보면 생각하다 하지 않아요? H는 무음이야. 아, 알죠 알죠. 아시죠? 네, 안에도 알죠. 네, 전 이게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작별 인사로는 아디오스, 차오 이렇게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 갈 때 물건을 살 때 얼마인지 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quanto cuesta 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animo는 이제 화이팅이라는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인어에 대한 아주 알찬 내용을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에 알려주신 이 회화들이 간단하지만 굉장히 또 유용한 맞아요.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기초를 좀 다져진 것 같으니까 다음 교시에는 우리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또 스페인어를 더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전에 잠깐 노래 듣고 올게요. 위너의 노래죠? 아예. 우리 딱 약속해 넌 친구는 못해 깨끗하게 아예 예예 예예 가끔 참 약속해 사랑 빼면 원래 우리 남야 아예 예예 예예 하나도 안 미안해 예예 예예 속이 다 후련해 예예 예예 드디어 내 시간이 많이 생겼네 내 머리 하지 이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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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t set set 또 다시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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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너 돌아가 시원하게 밀어낼 때때때 영화 관대 피시방 주말엔 날 찾지마 새로운 만남 어딜 갈까 휘파람이 절로 나와 한 편의 영화처럼 사랑해도 열린 걸 나는 싫어 그 주인공 대처럼 울고 불며 이별 앞에 가위 지고는 못 사는 너에게 싹 자르게 싫어라기 걔가 다 나란 놈 종 내 잠만 먹고도 지켜손 너의 옷깃 잡은 채로 굳어버려 넌 두뇌봉 한 편의 영화처럼 사랑해도 열린 걸 나는 싫어 그 주인공 대처럼 울고 불며 지척되기 싫어
2교시 배운 내용을 총동원해서 게임을 즐기는 출장 쿠보야 시간입니다. 출장 쿠보야는요, 매 회차마다 외국어로 잼말놀이와 369 게임을 저 아린씨가 즐기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승부인데요. 지금까지 몇 대 몇이었죠? 지금까지 아린 2대 은지 4입니다. 아, 이번에 하는 두 게임을 다 합쳐도 동점이네요. 아, 근데 그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재미를 위해서 살짝 양보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3점을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게임을 즐길 때 선생님은 문제를 내시는 출제자이자 또 심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잼말놀이는 어떤 문장으로 하나요? 총 두 문장을 가지고 잼말놀이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장이 좀 기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El dicho que tú has dicho es un dicho que yo he dicho. ¿Por qué has dicho el dicho que yo he dicho si es un dicho que yo he dicho yo? 이거는 저희가 한국말로도 못 받아적어요. 아, 저도 지금 약간 적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안 돼요. 한 글자도 못 적어요. 안 돼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뭔가 스페인어는 얼추 읽으면 다 맞다고. 네, 그냥 제가 얼추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그럼 해석 먼저 들어볼게요. 선생님, 이 문장은 어떤 뜻인가요? 네가 했던 말은 내가 했던 말이야. 내가 했던 말인데 왜 네가 말했어? 라는 뜻입니다. 거의 너무 공격적인 문장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한국어로도 발음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뭐, 네. 네. 내가 했던 말, 네가 했던 말. 네. 그러면 연습 시간 10분 정도 드릴게요. 10분 후에 각각 시간을 재서 더 완벽하게 빨리 맞추신 분을 승자로 정하겠습니다. 게임 중간에 틀리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죠. 네. 그럼 누가 먼저 하실래요? 아, 제가 또 4대 2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멋지다, 김은지. 그러면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시작! El dicho que tú has dicho es un dicho que yo he dicho porque has dicho el dicho que yo he dicho si es un dicho que he dicho yo. 네, 11초 87. 오, 오한을 해야 되는 거 맞나요? 네. 일단 오늘 정직한 발음 지켜서 되게 정직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직한 발음 되게 꽂히네요. 정직한 발음. 네, 칭찬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다음으로 아린 학생 준비가 됐나요? 네. 그러면. 시작. El dicho que tú has dicho es un dicho que yo he dicho. Porque has dicho el dicho que yo he dicho si es un dicho que he dicho yo. 아, 아린 학생 12초 나왔습니다. 아, 아까워요. 아, 마지막 요 너무 귀여운데. 요? 아니, 이게 또 뒤에 물음표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올려 읽어야죠. 물음표 의문문이잖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짧아요. 잘 들어주세요. 네네. Cuando yo digo Diego, digo Diego. Y cuando yo digo Diego, digo Diego. 네, 디고 디고 뭔가 들은 것 같긴 한데. 아, 그쵸. 아, 네, 누가 뭘 디었다는 건지. 아, 뭘 디었다고요? 그게 그런 뜻이 맞을까요? 아, 선생님, 이거는 대체 무슨 뜻이죠? 이건 나는 디에고랄 때 말할 때 디고라고 말하고 디고라고 말할 때 디에고라고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약간 살짝 청개구리 스타일이네요. 스타일. 스타일. Yes.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번엔 아린 씨 먼저 어떠신가요? 아,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 Cuando yo digo Diego, digo Diego. Y cuando digo Diego, digo Diego. 오, 진짜 빨라요.
4초 나왔네요. 오, 4초! 또 몰라요. 우리 은지 씨가 너무 잘해요. 주말놀이를. 너무 잘해서 모릅니다. 아직까지. 다음으로 은지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네. 시작. Cuando yo digo Diego, digo Diego, y cuando digo Diego, digo Diego. 아... 왜? 초조? 왜 초조? 5초입니다. 아, 아깝네요. 아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이제 은지 씨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제가 이겨서 현재 스코어는 1-1.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게임은 스페인어로 하는 369입니다. 네. 선생님이 저희에게 숫자를 스페인어로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369 게임을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 게임 시작해볼까요? 우선 게임을 하기 전에 스페인어로 숫자를 말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판넬을 보시면 아까 아린 학생이 1부터 4까지 안다고 했는데 한번 해볼 수 있나요? 네. 제가 또 해볼게요. 주세요. 네. Uno, dos, tres, cuatro.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잘 아시네요.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스페인어로 1부터 9까지는 이렇게 말해요. 1은 uno, 2는 dos, 3은 tres, 4는 cuatro, 5는 cinco, 6은 seis, 7은 siete, 8은 ocho, 9는 nueve. 따라해볼까요?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하나, 둘, 셋.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음으로는 10의 자리 읽는 방법이에요. 11부터 15는 불규칙입니다. 11, once, 12, doce, 13, trece, 14, catorce, 15, 15인데요. 이것도 11부터 13까지만 따라해볼게요. 네. 11, 12, 13, 아 14랑 15도 한번 해볼게요. 14, 15. 해볼까요? 시작. 11, 12, 13, 14. 이거 뭐였죠? 15. 15. 좋습니다. 그리고 10, 20, 30, 40 등 10단위로는 모두 불규칙이라 다 외우셔야 돼요. 저는 프랑스어든 스페인어든 네, 좀 마음에 안 드네요. 10은 10, 20은 20, 30은 30, 40은 40, 50은 50, 60은 60, 70은 70, 80은 80, 90은 90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네. 해볼까요? 네. 10, 20, 30, 40, 50, 60, 70, 80, 90. 저희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저희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아, 10부터. 네. 10, 20, 30, 40, 50, 60, 70, 80, 90. 20은 비엔테가 아니라 베인테입니다. 아, 빼고는 다 잘하셨어요. 네, 11, 12, 13, 14, 15 빼고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조합해서 나머지 수를 만들 수 있는데 스페인어로 그리고라는 의미의 이를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 10, 6 라고 해서 10, 6 라는 숫자를 만들거나 35면 30, 25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숫자를 만들면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된 것 네. 같아요. 그래도 프랑스어보다는 좀 나은 것 같지 않나요? 그 은지 씨가 프랑스어 전공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저한테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이 선생님이 좀 나름 쉽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좀 이해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369를 총 세 판이나 할 건데 은지 씨 준비 되셨나요? 사실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따 해볼게요. 아, 네. 마음의 준비 좀 잠시만요. 저희 10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또 369라는 거 까먹으면 내가 오늘 박수 쳐야 맞아요. 되죠. 맞아요. 저 박수 안 치고 그냥 바랄 뻔했어요. 네. 네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번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할게요. 네네. 자 우노 도스 쿠안드로 싱코 기억나요 그게? 모르겠어요. 시에떼? 아 자, 네 그러면 네, 끝난 거죠. 아니 안 보고 어떻게 하세요 아린 씨? 6까지 한 것도 대단하신데요. 그쵸 그쵸. 아 싱코 생각이 안 났어요. 아 그러면 일단은 은지 씨가 네. 이겼어요.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두 번째 판 저부터 해볼까요? 네, 네. 이번엔 저부터 해볼게요. 이거 보고 해도 되는 거죠? 네. 그쵸 그쵸. 우노 도스 쿼트로 싱코 시에테 오초 10 11 11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나 봐요. 아 모르겠어요. 아 이게 이게 보면 약간 패닉이 와요. 어, 그쵸.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섞여서. 안 돌아가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건가? 너무 어렵다. 네. 아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네 그래도 마지막 한 판까지는 네 해야죠, 해야죠.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우리. 네 그럼 이번엔 아린 씨 먼저 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할게요. 자 우노 도 쿠아드로 싱코 세이스 맞아요? 아 잠깐만 나 틀렸어. 저 약간 오늘 아린 씨 약간 멘탈이 네, 나가셨네요. 제가 오늘 네, 오후부터 약간 멘탈이 좀 좋지 못했는데 이게 여파가 여기까지 네, 오네요. 369가 참 그렇다. 네, 그럼 369 게임 이 최종 승자는 저 0점, 네, 은지 3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선 잼말 게임과 합치면 이제 1대4죠? 네, 1대4로 6회차에 걸친 외국어 승부 승자는 바로 우리 은지 씨입니다. 와! 초반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아 사실 제가 중국어 때까지만 해도 앞이 캄캄했는데 네. 프랑스어 덕분에 조금 이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맞아요. 이렇게 역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밌었어요. 에이, 그래도 은지 씨가 뭐 프랑스어는 그렇다 쳐도 네. 에이, 오늘 잘하셨잖아요. 이거는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을 잘하시네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피디님 대신에 제가 선물 수여식 진행하겠습니다. 오 설렌다. 따따다. 아 이거 원래 넷플릭스에 두둥 해야 되는 아, 건가? 두둥. 두둥. 서영 PD님의 사랑 혹은 스타벅스 1만 원 기프티콘입니다. 야. 와 잠시만요. 근데 이게 엔드 아니고 5월인가요? 네. 골라야 하나요 네. 제가? 어 은지 씨의 이제 아. 선택은? 와 이건 정말 예상 못했는데. 저는... 와 과연 PD님과의 아. 의리냐 물적인 욕망이냐? 와 저는 아 피디님 저 찍고 계시나요? 실시간으로 담으시는데 저는 네 저는 스타벅스 와 방금 여러분 들으셨죠? 사실 우리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도 기프티콘이라고 속삭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그게 맞죠? 맞죠. 에이, 서현 PD님은 우리가 사랑을 주면 되는 그쵸? 거니까. 저희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마지막 게임까지 정말 재밌었습니다. 와, 근데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마지막 교시로 넘어갈게요. 네, 새소년의 난춘 듣고 마지막 교시에서 봬요. 입을 꼭 맞추어 내 숨을 가져가도 돼요.
난춘 잘 들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교시네요. 네, 마지막 3교시에서는 선생님이 스페인어 배우기 꿀팁을 전수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스페인어, 이 앞으로도 더 재밌고 쉽게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스페인어 배울 때 정말 실수 많이 하고 틀렸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틀려봐야 정답이 기억에 남으니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중국어를 좀 오랫동안 배워본 사람으로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회화 같은 걸 하면서 막 항상 문법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는 하는데 틀려도 좋으니까 처음에는 일단 막 마구마구 내뱉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린 학생의 말이 저의 두 번째 꿀팁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두 번째 꿀팁은 언어를 편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난치는 걸 진짜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계속 스페인어로 말장난하고 별거 아닌 것도 스페인어로 말하면서 좀 편안하게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자신감도 좀 생기고 스페인어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좀 편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언어는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느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꿀팁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은요,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인데요. 스페인어는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상부터 포기하면 그 다음 단계로 절대 못 넘어가는 언어예요. 그래서 처음 접할 때는 엄청 어렵고 생소하고 그래도 익숙해지면 되게 할만해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뭔가 스페인어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든지 간에 맞아요.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꿀팁이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났네요. 고려외국어 고등학교에서의 이 마지막 외국어 스페인어 공부는 이렇게 또 끝이 네. 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너무 아쉽지만 페퍼톤즈의 행운을 빌어요 듣고 정말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늘 해야지 해야지 하지만 정작 시작하기 어려웠던 외국어 공부. 오늘 여기 고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그 첫 발을 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의 시작을 도와주신 선생님께도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전해볼까요? 이야,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2시간 동안 어떠셨나요? 사실 서우서문학과 하면 스페인어를 다루는 학과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던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께 서우서문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스페인어가 어떤 언어인지 충분히 알릴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우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은지 씨도 간단하게 소감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선 저는 이번 방송을 하면서 뭔가 많이 똑똑해진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언제 이렇게 막 단기 속성으로 또 외국어 능력자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또 언제 이렇게 배워보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저희가 또 이렇게 교복도 입어보고 오랜만에 그래서 정말 매 회차마다 너무 재밌었고 매번 게임도 하면서 는 것 같지는 않은데 늘지는 않지만 재밌긴 했다. 뭐 이렇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지 씨는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약간 네. 전혀 모르는 새로운 언어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길래 맞아요 맞아요 아 약간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나. 근데 배울수록 재밌더라고요. 뭔가 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새삼 아 내가 언어 배우는 걸 좋아했지 라는 걸 뭔가 다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정말로. 네, 저희 고려 외국어 고등학교와의 외국어 공부는 이제 이렇게 끝이 났지만 여러분의 외국어 공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BS 연출의 제작 PD 김서연, 아나운서 김은지, 이아린, 그리고 게스트 김현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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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녕! 처음이자 마지막 안녕!